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곡들 유튜브 쌀마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클라비스에서 연주해주시는 분들 일요일부터 수요일은 피아니스트, 목금은 보컬, 금요일 10시는 재즈 하모니카, 토요일은 재즈 클라리넷, 9시에는 그분들이, 11시에는 제가, 또 주말 금토는 9시부터 12시까지 넷타임의 무대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골라서 도장 찍기로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오늘 주말이고 15일이라 오늘 손님이 많으시겠구나 예상은 했는데 제가 어제 며칠 동안 혼자 하다 보니까 넉다운이 돼가지고 오늘 늦게 일어나가지고 조금 헤맸는데 여러분들 오늘 조금 늦게 서빙 해드리고 또 늦게 주문해서 아까 다른 분들이 오늘 컴플레인이 엄청 많으셔서 내일부터 네이버 열심히 뒤져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늦게 나와요 막 이러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옆에 많은 가게들 이 작가의 이태원도 있고 춘도 있고 아이언도 있고 또 신선노름도 있고 노매정석도 있는데 불구하고 저희 클라비스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 조금 경쾌한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걸로 할까요? 오늘 분위기를 잘 모르겠네. 우리 현호 씨가 분위기를 너무 묵직하게 해가지고 조용한 거 부르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자, 아까 우리 조용성 씨가 연주했던 곡인데요. 이 곡으로 하겠습니다. 경쾌한 곡은 아닌데 여러분 다음 주인가요? 이제 벚꽃 축제가 한다고 해요. 제가 사는 동네 저는 충운동에 살고 있거든요. 저희 동네에서 그 충운 벚꽃 축제 있는데 여러분들 3월 30일 날 개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멀리 가지 마시고 충분히 멋진 꽃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31일 이렇게 이틀 동안 제가 저희 클라비스 뮤지션들도 거기 가요제하고 공연 다 참가 신청서 넣으라고 강제로 했는데 어느 분이 출연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저희 뮤지션들도 거기 프린지 공연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지나가시다 보면 또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저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곡으로 신청은 해놨어요 일단. 그래서 오늘 연습삼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꽃이 들어간 노래여야만 된다고 해가지고 정훈이 씨의 노래 꽃밭에서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말일까지는 그린 씨가 휴가라 제가 꼼짝할 수 없긴 한데 그 경쟁률을 위해서 제가 접수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날씨가 너무 여름이 빨리 온다는 아까 뉴스가 있더라고요. 엄청 더위가 빨리 올 거라는 이번 주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기도 해요. 그 비가 오고 나면은 이제 조금 날씨가 더 따뜻해질 것 같은데 작년부터 좀 느끼셨겠지만 봄이 짧고 가을이 짧고 그렇게 된 지 몇 년 된 것 같아요. 이 짧은 봄은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또 내일 또 해장하러 밖에 나오시면서 꽃 구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곡 꽃밭에서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김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